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희 에듀큐레이션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월간 팩트체크 설명의 시간이고요. 혹시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거나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0초 기다려서 별로 불편하신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는 게 보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 목소리가 들리셔야 합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메시지가 없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팩트체크는 좀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요. 뭐 대학 측이 좀 새로운 발표 자료를 내놓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시기별로 챙겨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거나 이제 끝나가고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활기록과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죄송해 따로는 안 드리고요. 3학년과 이제 뭐 1, 2학년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뭐 생기부가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행특을 제외하고는 1년치를 다 이번에 이제 뭐 3학년 1학기 거를 일단 작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드릴 말씀이 많고 생각하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1, 2학년 입장에서는 1학년 말이 끝나고 생기부를 쓰는 과목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학년 말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학기 초에 아마 3월인가요? 2월인가요?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입장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학교생활고 기재요령 2023학년도 올해 거고요. 이걸 뭐 이거는 이제 뭐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운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아주 너무 감이 없으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몇 가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복습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학년들이죠. 올해 고3들 그리고 고1, 고2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뭐 고3과 고1, 고2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고1, 2, 3 이번에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흔히 비교과 영역이라고 불리는 이제 자동봉진 쪽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또 설명했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설명을 굳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나온 어떤 매뉴얼과 실제와의 차이만 조금 짚고 가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재 발명교 실적 대입 미반영 이건 뭐 적을 수는 있어도 이제 들어가진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방과 후 학교 활동 내용 미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뭐 약간 개인 세특이라 이름으로 아이들이 쓰는 개인 세특이라 이름으로 그 학기에 어떤 자체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방과 후 학교나 뭐 영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나 또 다른 명목으로 500자 정도씩을 뭔가 써주시고 있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세특 보통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죠. 그걸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챙기셔야 될 거고요. 다음에 뭐 자율 동아리 선생님 이쪽은 이제 다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율동아리 미반영, 청소년 자체적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지만 동아리에서 뭔가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하거나 토론을 한 내용은 소위 말해서 심화 탐구를 한 내용 자체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칭이 소논문만 못쓸 뿐이지 혹시 그런 활동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건 뒤에 말씀드릴 거고 이제 뭐 봉사활동이 사실상 빠진 거는 네 분명히 맞고요. 그다음에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자꾸 이게 통으로 진로활동 자체가 통으로 날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진로희망 분야 뭐 예를 들면 뭐 의학 계열 아니면 뭐 변호사 이런 것만 날아간 거지 거기서 학생들이 벌이는 활동들 500자는 그대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좀 논란이 되는 게이 부분인데 시상 경력이 이제 한 학기당 하나에서 올해 고3들부터는 아예 이제 그 대학 측의 입시에 반영되지 않죠.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제 수상 실적 자체를 수상이라든가 대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 학생이 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를 알수 있는 내용들을 우회적으로 기재해 주시는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토그룹 문제가 아니라 보통 이제 그런 학교들이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입시 친화적인 200개 학교 그리고 이제 입시에 친화적이지 않은 천적백개 학교는 안 써주시는 거고, 입시 친화적인 학교 200개는 어떻게든
이 수상 경력이나 뭐 교내 대회 참여를 뭔가 나타내 주려고 하고 계시고, 물론 그게 조금 더 노골적인 학교가 있고, 조금 더 암지적인 학교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뭐 대학 측에서나 고등학교 측에서 여전히, 예, 요소로서 보고 있다는 거고요. 구별되는 요소로서. 그다음에 자격증 인증 취득 사항은 사실 이거는 뭐안 들어간 지 한참 됐죠. 이거 한참 안 됐고. 그다음에 독서 활동도 이제 7번에, 생기부 7번에 독서 항목이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으나, 뭐, 기본적으로. 사실 그 항목이 무력화된 지는 5년이 넘었죠. 왜냐하면 도서명과 저자만 써놓은 것 갖고는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 책을 읽고 발표를 했든, 독후감을 썼던, 수행평가를 해갔던, 그런 내용들은 여전히, 이 독서 활동이 아니라 다른 쪽, 채특이 됐든, 창체가 됐든, 오히려 책을 읽고 무슨 활동 했다는 건 동아리 활동으로 쓸수 있고, 진로 활동을 쓸수 있고, 다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거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생활 기록부가 엄청나게 축소가 됐다라든지, 뭐, 이 생기부는 소용없고 내신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이제 어떤 평가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이 일단 아신다는 전제에서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만약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셨거나, 아니면 또 어디선가 다른 뭔가 버전을 이렇게 들으셨다면, 그건 질문이나 채팅창 주시면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 지금 수상 경력 파트가 이제, 생활기록부에는 있지만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모두 7번 요게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그렇죠. 나머지들은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생활기록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냐? 이제 3학년들은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역들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과 생활기록부가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는 뭐 많지는 않은데 아직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3학년 1학기에는 행특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행특은 1학기, 2학기 합쳐서 쓰게 돼 있잖아요. 뒤쪽에 700장까지 쓰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막 이때 작성시키는 일부 학교들이 있는데, 3학년 1학기 행특은 반영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요거 제가 경험자 말씀드린 건데, 3학년 1학기 생기부는 모두 열심히 잘 써옵니다. 예,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한 활동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7월 초니까 지금 이미 다 끝났어야 하지만, 이걸 쓰는 기간은 지금부터 한 8월, 뭐, 한 보통 한 8월 15일까지 쓰죠. 8월 15일까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 써오고요. 이제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뭐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1학기 생기부는 8월 31일까지 고칠 수 있다. 내지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들이 이제 보통 7월, 아마 올해 한 7월 15일쯤 방학해서 8월 16일쯤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8월 16일 이후에 뭐 뭔가를 이제 뭐 컨설팅을 하고 과를 바꾸고 생기부를 거기 맞춰서 막 이렇게 만들어지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8월 16일 이후에 생기부를 뭔가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월 31일이 행정적인 마감일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보름 앞두고 막 손을 대고 그런 것들을 별로 학교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생기부는 일단 방학 전까지 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7월 15일까지 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제 뭐 방학이지만 학교에 간다라고 그런 학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7월 말 정도까지, 혹은 뭐 정말 아무리 늘려봐야 8월 15일 정도까지는 다 끝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이후에 뭔가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제 여기서 한중경 이상이라고 써놨는데, 그럼 여기다 어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의학계열을 포함해서 서연고 서성까지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학과를 바꾸셔서, 학과를 뭐 바꿔요. 보통은 낮추는 거겠죠? 현실적으로는 낮춰서. 그러면 뭐, 3학년 1학기 생기부는 다 이쪽으로 몰아서 쓰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언짢아지면 그냥 제가 그냥 경험적인 말씀드리는 거면, 뭐, 예를 들어서, 문과에 있는 국제학부를 갈 거였어. 아니면 상경계열을 준비를 해왔는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생각보다 안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뭐 어디로 바꾸세요? 보통 인문대로 바꾸잖아요. 뭐 철학, 역사로 바꾸거나, 아니면 어문계열로 바꾸시거나.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작업이나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선생님, 우리 애가 원래 뭐 경영을 가려고 했었는데, 내신이 안 나와서 뭐 이제 어쨌든 경희대 위로는 이제 뭐 그러면 영문과를 쓰고, 그다음에 뭐
직접 서열이 있으니까 외대나 뭐 실액대는 그냥 뭐 경영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 3학년 1학기에만 뭔가 그런 걸 영문으로 좀 가득 채워야겠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건 사실 별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생기면 다 그렇게 만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지금 들으시는 1, 2학년들한테 해당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학과를 뭐 이제 인기학과, 중간학과, 비인기학과로 봤을 때 비인기학과는 모르겠습니다. 완전 비인기학과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쨌든 중위권 이상인 학과인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생기부만 받고 경희대 이상, 뭐좀더 냉정히 말씀드리면 건대 이상을 승부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경희대 중위권 이상 학과는 그래서 어쨌든 2학년 2학기 때 뭔가 흔적이 보여야 된다. 이 얘기는 사실 2학년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뜬금없이 뭐짠 하고 등장한 과를 가지고 3학년 1학기 가득 채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가능한 과들이 있기는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외대에서 이제 뭐 소수학과 이런 데는 사실은 뭐 2학년 말까지 별로 준비한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런 건 혹시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경외시나 뭐 관동까지 라인에서는 3학년 1학기 것만 가지고 갑자기 승부를 볼 수는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생기부라는 건 요새는 뭐 옛날처럼 그뭐 장수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벌써 이 글자 수가 딱딱 제한돼 있고 예전처럼 뭐 22장 뭐 18장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분량을 갖고 거기를 얼마나 잘 채웠냐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간단한 건 이런 거 어떤 애가 예를 들어서 영문과로 5학기를 채워왔어요. 문과인데 그리고 어떤 애는 뭐 영문과로 이제 3학년 1학기밖에 없어. 그럼 만약에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승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갑자기 과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저기 국승세단 라인에 내려가면 혹시 모르겠으나 그 이상의 라인에서는 쉽지 않다. 3학년 1학기 것만 가지고 승부를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그렇게 바꾸시는 일은 좋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설명하시고요. 현실적으로 뭐냐. 어쨌든 플랜 A가 있었겠죠. 그죠? 아마 1학년 때나 뭐 2학년 때나 쭉 꾸준한 플랜 A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지난 뭐 2학년 2학기 정도 생각했던 플랜 B. 그래서 요 둘을 적절히 배합을 하셔서 조화를 시켜서 그냥 마무리하시는 것이지, 3학년 때 갑자기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것은 이과도 마찬가지고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를, 이 반대 경우를 있어요. 이제 다 채우신 다음에, 생활기록부가 그쪽으로 쓰기는 많이 좀 약한데요. 그러면 3학년 1학기는 다 이걸로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다른 애들은 2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도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승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뭐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뭐 양보다 질이다. 한 학기 치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의 뭐 2학기, 3학기를 당해낼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예, 이 상위권 레벨에서는 서성한 이상 레벨에서는 쉽지 않겠죠. 3학년들 일단 좀 주의사항 말씀드렸고요. 지금 생교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행특이죠. 그렇죠? 그 행특은 사실은 이제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행특 자체는 1, 2학년 때 들어간 내용으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들으시는 1, 2학년 입장에서도 1학년 말, 2학년 말에 좀 신경을 쓰셔야겠죠.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추가 말씀드리면, 뭐 최근엔 좀안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생기부에 신경을 써주는 200개 학교와 입시 친화적 200개 학교를 차는 1,200개 학교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행특에 이 입시에 좀 무심하신 1,600개 학교, 1,600개 학교는 진짜 인성 내용만 써 있어요. 네. 뭐 인사성이 밝고 뭐 평소에 뭐 쾌활하고 명랑하며 뭐 부부 관계가 워낙 이런 것만 써 있거든요. 또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이 생활기록부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담임쌤의 재량권이 발휘되는 영역이거든요. 여기다가는 그래서 약간은 학술적인 내용을 써도 상관없고요. 아까 이제 그 입시란 200개 학교에서는 막 교내 스터디 모임, 아, 저 학급 스터디 모임, 학급 소모, 스터디 소모임 같은 걸 해서 막 약간 이렇게 아카데믹한 내용을 써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무슨 정말 인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진로라든가 아니면 뭐 학술적인 내용이라든가 혹은 이제 제가 이걸 추천드릴 때는 뭐 약간 교과적에서 부족한 면이 있거나 뭐 내신의 뒷등급문을 열었거나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여기서 실드를 쳐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약간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1학년 입장에서는. 3학년들은 뭐 어차피 이게 올해 현역으로 대학을 간다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3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그럼 지금 1학기 생김을 마무리해야 되냐. 자, 뭐 이런 거죠. 아까 제가 플랜 A와 B를 조화시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로 이제 지금 플랜 A라고 가정을 하고
이쪽을 이제 그럼 플랜 B를 잡을 때, 또 이제 국제통상이랑 무역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경희대 정도부터 이런 과들이 있죠. 경희대부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고서성 이상을 이제 상경을 생각하다가, 아니 뭐그 위에 상경을 생각하다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경희대라든가 뭐 건국대라든가 뭐 이제 이쪽 요 라인부터는 좀 과를 그럼 좀 바꿔볼까 상경이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대 밑으로는 그냥 상경을 경영 경제 쓰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생기부 어떻게 꾸밀 것이냐? 아니 기존의 어떤 이렇게 이제 생기부 들어갈 제가 실제로 컨설팅할 때 쓰는 표거든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 진로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창세겠죠. 이세 개는 아래 것들은 이제 세특에 해당을 해요. 이렇게 일단 이번 학기에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과목들, 자기가 들은 과목들을 정리를 쭉 하세요. 이건 다 개인별로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한 예를 드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학교별이나 선생님별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 학문 선생님은, 세특은 뭐 학생의 어떤, 뭐, 수행평가나 이런 것도 안 시키고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신다고 한다. 그럼 이건 빼야죠. 내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일단 거었어요. 그리고 자율도 우리는 그냥 우리 학교는 카피 앤 페이스트다. 뭐, 내가 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일단 빼놓고 나머지를 갖고 이제 아이템을 한번 짜보는 거죠. 아이템을 한번 짜봐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아이템을 딴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를 써오라는 경우시라면 보고서를 써간다든지, 아니 뭔가 발표를 하는 PPT를 만들어 간다든지, 등등등. 내가 어쨌든 아이템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마 상경은 이제 플랜 A인데, 그럼 이제 이건 아마 밑에 2학년까지 꽤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냥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수 있는 확통. 사회문화에서는 요새 뭐 노란봉투법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노동상권과 뭐 그런 기업과의 갈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것과 뭐 ESG의 관계를 한번 보자. 왜냐면 여기 뭐 갈등론과 기능론 그런 건 사물에서 배웠으니까. 그다음 생윤에서는 어쨌든 뭐 윤리적인 얘기를 다뤄야 하는데 요새 그 최저임금보다 좀 저렴하게 쓰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결국 뭐 어차피 또 착취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현실적으로 없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면 이거 자체를 약간 이게 진보적인 정당 쪽에서 오히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걸로 일단 세개 정도 채우고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내가 갈게 아까 국제통상이랑 무역계통이다 사실은 이제 요 조합 보통 외고나 국제고 친구들이 이렇게 좀 많이 가져가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아 그럼 나는 뭐 요쪽에 대한 걸좀 해서 맞춰가보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동아리에선 주제 선정이 가장 자유롭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얘가 얘 이제 가장 시그니처는 동아리하고 개인 세특이 아닐까 싶은데 동아리에 저는 일단 그 후쿠시마 원전수 뭐 이거는 조금 이제 시끌시끌하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수산물에 대해서 WTO 판정 우리가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국제 무역하면 WTO 빼놓을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진로에서는 이건 책이에요. 한미 FTA를 말하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김현종이라고 통상교섭부 부장을 지낸 분이 쓴 겁니다. 아마 청와대 안보실장도 했죠. 근데 뭐 그분의 뭐 이제 그런 정치적 성향이나 뭐 어느 정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통상 분야 전문가로서는 1순위에 꼽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책을 한번 보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독서 쪽에서는 이제 내가 국제통상 무역인데 어쨌든 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환경과 관련 이슈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난 여기서는 기후변화의 정치학이라는 거 있고 이 기후변화 어떤 그런 국제통상 무역과의 관계 좀 봐야지라고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지문, 영어 지문들 이제 쭉 보통 이제 수특이나 수 안으로 많이 하니까 거기서 지문 연결된 걸 주제 잡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마 지문들 중에서 뭐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 네,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예로 든 거예요. 이제 그런 약간 무역에 관련된 지문들 나오는 거 잡아서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비교 우위가 어떻고 절대 우위가 어떻고 무역이 왜 발생하고 자유 뭐 이런 얘기 할수 있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고. 개인 세특은 이제 본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통상 무역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게 작년에 어쨌든 가장 이슈였고, 무역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 무역 장벽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WTO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도 이제, 이거는 관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서, 뭐, 비교 분석하는 것들. 아, 이건 제가 예로 드는 겁니다. 예, 예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조금 한 다섯 개 정도를 통상이나 무역 쪽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보고서나 발표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1학기 때 진행된 게 있을 거고 근데 뭐 제가 오늘도 연락을 많이 받았지만 근데 한두개 정도는 지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일 바꿀 수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아이템을 상경은 플랜 A, 뭐 국제통상무역은 플랜 B 이런 식으로 잡아서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3학년 1학기는 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제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거의
7월 15일, 이번 주 다음 주 내야 되죠. 대부분 학교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네, 제가 음성으로는 일괄적으로 했는데 카메라를 자꾸 켜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카메라 안 켜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여기 일단 제가 영상과 음성은 녹화 중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조금 자제를 부탁드려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문이 많은데 지금 생김을 다시 봤더니 3학년들 뭔가 잘못됐다. 아니, 이제 가장 심각한 경우는 내게 아닌데 남의 게 들어와 있다. 지금 보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뭐 약간 오탈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이게 뭐 글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이 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뭐 정정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학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3학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2학년, 1학년, 2학년 거는 원칙적으로 못 고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오탈자나 뭐 이제 오기나 이런 게 아닌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가 아니면 좀 고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고쳐야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이 작성자가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립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옮겨 다니시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 안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기간제 선생님 잠깐 쓰고 가셨으면 또그 문제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일단은 1학년 때 거는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주 치명적인 오탈자가 아닌 이상 내지는 뭐 남의 게 들어간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오탈자는 전 그냥 주셔도 될것 같고요. 대학 측도 알거든요. 이게 학생 잘못이 아니라 학교 잘못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뭐 남의 게 잘못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쉽지 않다는 거. 그걸 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는데 선생님들이 뭐 계속 올해도 근무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쉽진 않을 겁니다. 좀 말씀드렸고요. 정정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럼 뭘 보고 쓰냐 얘기가 하나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잖아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 그래서 이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드린 주제는 수행평가 주제로 삼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행평가가 뭔가 그런 이런 형태가 아니거나 주제를 내가 정할 수 없다면 그 과목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소관문, 독후감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1학년들 지금 듣고 계시면 학생들이 수행평가도 중요한데 이 자기평가서를 내라는 학교는 그래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거를 되게 소홀히 해요. 특히 1학년 때 모르고 예전에 뭐 귀찮거나 하다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써내셔야지만 선생님들이 뭔가 적어주실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1학년들은 자기평가서 잘 써내셔야 되고 1학년들은 아마 1학기에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1학년들 과목은 대부분 2학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쓰진 않을 텐데 그래서 1학년 말에 이거 그냥 학교에서 한 시간 주고 쓰라고 하거나 뭐 기껏해야 집에 가서 이 툴을 내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때 굉장히 신경 써서 써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아무리 활동을 잘했어도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 기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3학년들은 아마 근데 대부분 자기 평가서를 주시기보다는 그냥 다이렉트 기재들을 해주실 거예요. 한 학기짜리라서. 아,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우리 학교는 이렇게 다르다, 어떻게 하냐, 이런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뭐 공개로 주시거나 DM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학년 같은 경우는, 자, 1학년, 2학년 어쨌든 학년 말이 훨씬 중요하죠. 지금보다는. 근데 이제, 아마 1학년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만 듣고 끝나는 과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마 이제 대체로 뭐 수원 같은 게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뭐 학교마다 선택 과목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편차가 다르사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세특이 매우 1학기 세특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창체 같은 경우는 1년에 가거든요. 1년에 가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1학기 활동, 2학기 활동 이제 두번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1학기 활동한 거가 있어도 2학기에 바뀔 수도 있고 또 학년 말에 좀 이렇게 말씀드릴 보통은 이제 그걸 덮어주시니까 그래서 일단 1학기 세특 과목을 잡는 게 중요하고 만일에 지금 정리해야 될게 있다면 요거는 지금 마무리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이제 플랜 A에 좀 주력을 하시고 플랜 A는 내가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계열이나 학과에 일단 주력을 하시고 플랜 B는 뭐 개인 차이는 있는데 플랜 B는 2학기부터 하셔도 뭐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 좀 정해서는 인기 중간 비인기가 있을 때
보통 플랜 B를 사실 인기 학과 잡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중간 학과 정도는 2학기부터 뭔가 활동들을 좀 채워가도 괜찮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준은 중경 이상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그럼 여름방학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뭐 부족한 과목도 보충하고 수능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일단 내 플랜 A가 잘 가고 있나? 그러니까 플랜 A에는 뭐 일단 학종을 기준 봤을 때는 내신도 필요하고 활동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어쨌든 뭐 1학년 때 약간 헤맸어도 어쨌든 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좀잘 들어가고 있나. 그리고 과연 이거를 그럼 내가 그대로 지금 밀고 가도 될지.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역산을 해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나한테 이 플랜 A를 가려면 내가 한번 이럴 때 내신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내신을 지켜갈 수 있을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만약에 플랜 A가 힘들다고 한다면 이제 플랜 B를 지금은이라도 잡아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3학년 이제 2학년 여 저기 2학년 겨울에 잡으면 3학년 1학기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중간 학과를 승부를 보기가 힘들어요. 다른 애들 다 거기 채워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플랜 B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이번 여름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직접적으로 기재되는 건 일단 1학기로 끝나는 과목들의 세트를 잘 보셔야겠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이제 예를 그냥 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통 많이들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1학년 내지는 2학년 1학기까지는 이제 이과에서 어쨌든 나는 의학 계열 뭐 표현은 그런데 못 가도 한의대나 수의대는 가야겠어라고 하셨다가 이제 안될것 같은데라고 이제 좀 트시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가지고 왔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어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일단은 보시면 그거죠. 제가 이제 창체는 일부러 뺐고요. 2학년 때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이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은 수학은 우리가 수행평가가 뭔가 그런 주제 탐구식으로 안 나오고 그냥 뭐 문제를 푼다든지 퀴즈를 본다는 식으로 하신다. 아니면 나와서 칠판에 풀어보라고 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학은 주제가 제외가 됐고 뭔가 이제 물리 쪽도 선생님이 이거는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고 하셨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중국어 쪽, 뭐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과니까 일단 중국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굳이 학생에게 뭐 이걸 자율권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어쨌든 우리가 나머지만 갖고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별 과목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얘가 2학년 1학기까지는 일단 뭔가 의학 계열을 그래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숨결이 바람잴 때, 이거 이제, 그 의학계열 가는 친구들이 많이 보는 책이죠. 약간 그 죽음과 관련 존엄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거. 그다음에 영어에서는 그래서 안락사 합법화 지문과 관련해서 뭔가 좀 했다. 요 생물 시간에는 이제 후생유전학에서 얘기되는 생체식에 대한 얘기 좀 했었고, 뭐 화학에서는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이제 요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걸 이제 이걸 보고 응용해서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의 활동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걸 했다면. 뭐 수생주랑 요거만 좀 다른가요? 어쨌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공대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봐야겠어. 아니면 최소한 뭐 이공학 쪽으로 생각을 해야겠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활동이 좀 방향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2학기 국어 관련 과목에서 책은 픽사 위대한 도약을 읽겠어. 책은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픽사는 아시죠? 그 이제 그뭐 토이스토리 이런 거 만들고 실사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확 떴던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약간 기술적인 요소들과 경영적인 요소들, 약간 그러니까 산업공학, 산업경영, 공학 그런 느낌이 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좀 잡아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시간에는 안락사 합법화 지문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딥러닝에 대한 걸 해야겠는데, 뭐 요새 이거 하도 인공지능 하니까, 근데 이제 왓슨은 이제 이게 그 의료 관련된 거죠. 약간 이제 인공지능으로 약간 진단하는 그런 건데 기존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 딥러닝 방식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 어쨌든 뭐 그런 것과 관련 질문을 활동을 하겠다. 그럼 이제 살짝 공대 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생물에서는 이제 뭐 기상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그 생명체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컴퓨터로 하는 거죠. 컴퓨터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돌리고 하는 건데, 아, 나는 이 기상생물학에 대해서 뭔가를 좀뭐 현황이나 이런 거좀 알아보겠다. 지금 좀 넘어오고. 생물학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화학에서는 뭐 통계학으로 보기도 하면 되고는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했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의학 계열이나 보조 잡기 이건 뭔가 촉매와 관련된 거, 네. 약간 실험들 이건 뭐 촉매 뭐 암모니아 합성 실험이나 뭐 이런 거 보통 하죠. 네, 그런 걸로 좀 넘어가야겠다.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방향 전환이 무슨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죠. 이제 1학기를 거치면서 대충 어떤 과목에서 뭐를 시킨다는 걸 아셨으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관련된 걸 잡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창체 쪽도 좀 계획을 좀 세워보는, 내가 이런 걸 해야지. 왜냐하면, 이걸 제가 자꾸 이제 뭐 수행평가든 실험이든 독서든 계획을 세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몰려오거든요. 보통 아마 이제 1학기에 5월에 많이 몰려왔을 거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5월에 몰려왔다가 지금 좀 몰리고 있을 거고, 2학기에는 이제 뭐 10월 말, 11월 초에 좀 몰려왔다가, 또 12월 고 방학 때까지, 12월 한 20일, 15일 그때부터 확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그냥 정말 네이버 블로그 긁어봐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좀 계획성 있게 주제라도 정해놓고 소스라도 찾아보면 그때 좀 편하죠.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설계 컨설팅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를 했는데, 그럼 방향성은 이제 그대로 갈 건지 바꿀 건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2학기에는 뭐를 하게 될 건지, 이게 2학년들이 보통 하시는 설계 컨설팅 내용이에요.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시는 게 필요하고, 플랜 A, B를 정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잡아놓으시고, 수행평가 주제로서. 이 창체들은 뭐, 여기 기재유동률의 활동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자율은 사실은 개인이 뭔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요. 이거 아마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1600개 학교에서는 이게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도 붙습니다. 200개 학교에서도 한 하나 정도 뭐를 하거나 말거나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동아리. 이거는 자기가 이제 뭔가, 물론 동아리 부장이 뭔가 정하긴 하겠으나, 특히 2학년이면 뭔가 그래도 아마 하게 하죠. 그리고 이걸 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또 난리가 나니까요. 요새 학창시대에서는. 동아리도 이제 활동 좀 정하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도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요 아래 세 개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리고 아마 요 학교 교육에 따라 학교 주관하는 체험 활동도 뭐 이게 주로 진로 특강 같은 거거든요. 그거 한줄 들어갈 거고, 진로 희망 분야는 뭐 어차피 빠지잖아요. 이거 단 키워드만 써 있는데. 근데 그러면 진로 지도와 관련된 상담의 관찰 평가 내용을 거의 500자를 써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뭐 독서를 하든 뭐 보고서를 쓰든 어쨌든 최소한 두개 정도 큰 활동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1학기 하나, 2학기 하나 보통 잡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도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서 쓸수 있고. 다음에 요거 뭐다 아시는 걸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 교과 세특이 요금 대신 내는 방법이었고, 그다음에 세특에 제가 가지고 오려는 건그 요거예요. 일단 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만일에 이제 수학 과제 탐구, 사회 문제 탐구, 융합 과학 탐구, 과학 과제 연구, 사회 과제 연구 이런 과목을 다 맞게 듣게 돼 있다. 보통 이제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정도에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 세특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이라는 게 이거는 가장 깊이 있고 뎁스 있게 활동들을 써줄 수 있고, 그 심지어 여기 그뭐 소논문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핵심 그 허브로 잡으셔서 나머지 이제 스포크를 펼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항상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도 예상 질문인데, 우리 학교는 세특 안 써주세요. 그러니까 뭐더 정확히 세특을 학생이 써갈 수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세특은 당연히 학생이 써갈 수 없습니다. 그건 써가는 게 이상한 거고, 다만이 여기 나온 것처럼 뭐예요? 집필 평가와 수행 평가 결과를 토대로 따라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린 이 앞서 보셨던 주제들은 뭔가 수행 평가 주제예요. 그러니까 수행 평가 주제를 내가 정할 수 있을 때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나에게 유용한 주제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외국인 차별 노동자 차별의 UCC 스토리보드 제작 활동, 이것도 수행 평가 9개 중에 하나죠. 유형 중에 하나. 그다음에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뭐 이거에다 보고서를 썼대요. 또 그다음에 정보사회에 도래야 되는 팸플릿 만들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사회문화 세트를 써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거 했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상중하 중에 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만 되면 사실 중은 되는 거예요. 뭐 했는지 써주셨으니까. 하로 돼 있는 세특들을 보면 정말 정말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개를 나열하기보다는 뭐 하나 혹은 두 개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섯 가지 요소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여섯 가지 요소에 따라 서술해 주는 게 제일 좋다. 이제 뭐그 기본적으로 서술은 직접 선생님 몫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자기 평가서를 써갈 때그 여섯 개 항목에 맞춰 써가야겠죠.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내신은 안 나오지만 전문교과라든가 뭐 이런 과목들도 이제 절대평가되는 과목들도 이제 내용을 쓸 수는 있습니다. 뭐쓸수 없는 것들 뭐 요거 매뉴얼이니까 굳이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여기 지금 이런 거못 쓰게 돼 있잖아요. 교과 비교과 관련 교회 대상이 무엇이든 교내 대 참여 사실과 수학 및 수학 실전을 쓸 수가 없는데 뭔가 이것을 우회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어 능력을 다른 여러 명과 경쟁을 해본 결과 뭐 가장 우수한 모습을 보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써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이거는 뭐 내가 써달라면 써주고 안 써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원칙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학교의 어떤 상황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국 대회 참가 중에 결정하셔야겠죠. 뭐 2학년들이면 이미 좀 학교의 분위기를 아실 거고 1학년들 같은 경우면 좀더 분위기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다음 1학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점들 DM이나 여기 채팅창에 질문 좀 남겨주세요. 1학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강조드렸던 학교 성향의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수상실적이나 대회를 뭔가 기재해 주는 학교인지 아닌지. 사실은 중3들 입장에서 이런 걸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학종에서 유불리가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면 뭐 이제 1학기와 2학기 생활을 어떻게 좀 가야 할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뭔가 심화 탐구를 했다, 보고서를 내거나 발표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건 실제로 보고서나 그 발표의 정리기도 해요, 목차기도 해요, 제목.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된 동기와 계기. 그다음에 그게 뭐 조사일 수도 있고 실험일 수도 있는데, 실험의 자료와 방법, 이제 뭐 설계겠죠, 설계. 거기서 얻은 결론 및 결과. 그리고 그것의 의미, 그리고 그에 따른 이것이 나에게 준 영향과 변화. 이렇게 여섯 가지로 일단 자기평가서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세요. 아까처럼 뭐 UCC도 만들었고, 모두 만들었고,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약간 나열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전 계획 및 준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1학년들. 왜? 하다가 지나간다. 그리고, 자, 여기 2학기 기말을 몰아치는 건, 수행이나 그런 게 몰아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오죠. 뭐 어떤 과목은 너희 보고서 뭐딴거 내면 더 써줄게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야 생기부 기재 참고자료 가져와 뭐 300자로 써와 500자로 써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자기평가서를 통째로 엑셀 파일을 주는 학교도 있고 이게 이제 갑자기 몰아치는데 그래도 이제 집에 와서 좀 하루 이틀 뭐좀 정리할 시간을 주면 좋은데 아니고 이제 그냥 갑자기 학교 써내야 되면 아니면 과목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합과학 세트 내일 뭐 6시까지 보내 이런 식으로도 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미리미리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났다고 뭐 그날은 놀아야겠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일단 2학기에는 어떻게 좀 해야 할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학년 뭐 같은 경우라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가상으로 가지고 와본 건데 예를 들어 뭐 정해나 뭐 국제 쪽 가는 친구다. 그러면 제가 일단 보시면 1학기, 2학기는 그대로 그냥 정해나 국제로 밀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를 이제 뭐 벌써부터 플랜 B를 2학기부터 뭐 따져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1학년 때는 일단 약간은 그거보다 약간 좀 브로드하게 큰 방향성 잡고 가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뭔가 좀, 연속성 내지는 약간, 디벨롭 되는 느낌은 있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1학기 때 이제 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시끌시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자기가 했다. 그럼 이제 뭐 2학기에는 그러면 이제 뭐 요것과 비슷한 좀 다른 전쟁이나 이런 걸좀 가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끌시끌하긴 했었는데 한국전쟁과 유엔에 대해 내가 연구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뭐 이때는 유엔이 개입을 했는데 이때는 유엔이 개입을 지금은 유엔이 개입을 안 하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좀 약간 유사성만 갖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제가 그냥 그 역시 학교 차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이제 뭐 책을 읽고 독서를 써보라고 해서 나는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해서 써갔다. 이제 이거는 뭐그 약간 학교폭력 시끌시끌해 또 다시 좀 나왔던 책이죠. 뭐 요거나 뭐 우상의 눈물이 몇개좀 나왔었는데 그걸 읽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뭐 2학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요게 1학기 때는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걸 했다면 2학기엔 조금 맞춰지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광장을 해가겠다. 왜? 광장이 이제 그 트레이논 예, 광장이죠. 그래서 그, 뭐, 전쟁 포로서 제3세계를 택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약간 전쟁의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뭐, 홍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망을 했는데,
뭐 당연히 정치랑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파트 자체가 아마 약간 뭐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으면 2학기 배우는 파트에는 또 숙제나 뭐 세계 문제나 이쪽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그럼 나는 뭐 아세안과 AI를 해보겠다. 그리고 뭐 통합과학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뭐 마찰 전기 전압과 전류 측정에 대한 게 관심이 있어서 그냥 해봤는데 재밌어 보여서 2학기에는 이제 좀 끌고 가서 이제 희토류라는 희귀 광물에 관련된 그런 국제 문제 있잖아요. 자원 에너지에 대해서 뭔가 그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고 1학기 때는 임나일본 무설 뭐 요새 일본이라는 되게 뭐 이런 뭐 일본과의 그런 갈등 문제를 했는데 아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니까 그럼 난 중국에 대해서만 해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1학기는 그냥 본인이 그때그때 땡기는 걸 했다면 2학기 때는 그래도 뭔가 뭐 플랜 B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단 플랜 A 쪽에도 뭔가 좀 그래도 좀 키워드가 잡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잡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히는 아 그리고 2학기부터 뭔가 조금 명료해졌구나 정도 느낌 줄수 있는 정도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자율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거는 뭐 학교에서 써주신다는 학교가 많아서 그냥 빼놨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으로 뭔가 끌고 오는 게좀 무리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 끌고 오시기보다는 좀 비워놓으시고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진로를 학과로 잡으시기보다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는 직업이나 직군을 잡으신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과로 잡으면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마치 이 플랜 B 다른 거로 바꿀 때좀 꺼림칙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조금 포괄적이니까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단 이거는 직업이나 직종으로 진로를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수상 경력 이제는 원칙적으로 대외 반영은 안 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여전히 우회적으로 기재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고 뭐 그것의 어떤 올고그름을 떠나서 그 유불리는 아마 올해 입시 때부터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공중근의 오프다 히데오 요거는 이게 빠진다고 해서 독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미 이렇게 된 상태일 때부터 이건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가 아니라 아까 보셨던 뭐 자율 동아리 분사 진로라든지 각 과목별 세특이라든지 혹은 행특의 책을 읽고 뭐 발표를 했던 토론을 했던 보고서를 썼던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 뭐 예를 들면 요것도 이제 TRP라고 모든별 과제 연구에서 들어간 세특 쪽에 들어간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바탕으로 한 뭔가를 한개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질문들 좀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일단 생기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꼭 생기부가 아니더라도 입시와 관련된 질문까지 주시면 어쨌든 언제나 그렇듯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방학이랑 수업들이 계속 개강을 해서 아마 11월 말까지 아마 12월 초까지 대입, 그다음에 이제 고입까지 연말까지 쭉갈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설명회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일단 전형별 스펙과 면접, 진로 진학 콘서트, 전문가 콜라보, 익스펙트 이렇게 4개 가지고 아마 주 1회 정도 찾아뵐 것 같고요. 아마 주로 수요일일 것 같고 토요일이 가능할 때는 또 토요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계속 공지를 드리고 있는 여름 아마 일단 그룹 수업이죠. 그룹 수업이요. 오늘 아마 문자는 1대1 컨설팅 위주로 나갔을 텐데 그래서 서현고 제시문 면접반 요거는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면접반이고 이렇게 토요일 수업들이 개설이 돼 있는데 지금 토요일 오전반은 마감이고요. 토요일 오후반도 거의 자리가 없다고 들었고 일요일 반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일요일 반 여유가 있어서 그 예약하신 분들에게 따로 등록 안내 드리지 않았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 좀 예약 상황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등록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요 일요일 반은 그리고 일요일 반은 저한테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고2 독서 논구술 요게 이제 고대 논술이 조금 부활이 예고가 돼서 다시 좀 제가 4년 만에 반을 개설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토요일만 일단 두 반에 만들어 놨는데 오전반은 거의 다 찼고요. 오후반도 한 절반 이상 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학종을 버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연고대를 그래도 논술까지 조금 연고사성 카드를 좀 늘려놓겠다. 내지는 논술이 내가 소질이 있는지 좀 확인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 학종방을 좀 같이 준비를 하는 반이니까 이걸로 좀 신청을 해주시면 여름방 5주 동안 일단 약간 테스트를 좀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반 그룹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뭐, 문의 주셨는데 고1이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을 것 같고. 네, 아직 고1 신청자는 없는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 고3 면접반. 네. 그래서 이제 고3 면접반들은 이런 커리큘럼 따라갈 거, 사용고 문제 집중 문제 위주로 갈 거고요. 독서연구술반은 일단 연대, 성대, 고대 문제들을 약간 풀면서, 근데 요거는 보통 이제 논술 수업들이 학생들한테 먼저 풀게 하고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게 2학년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랑 먼저 강의식으로 좀 풀어보고 그걸 응용해서 다른 문제 풀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 거고요. 다음에 1대1 프로그램 오늘 문자가 자세히 나갔는데,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고3들은 수시 어떻게 정하는 배치 컨설팅, 그 다음에 생기부 어떻게 마무리할지, 일단 뭐 AB 계획 잡고 실제로 기재를 도와드리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게시판이 두 번째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그룹 수업으로 면접을 하기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이제 뭐 낯가림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더 압축적으로 가고 싶다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1대1로도 가능하니까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고2와 고1은 네, 진단과 설계 컨설팅. 진단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진단하는, 그리고 대안은 뭔가 찾아보는 거 90분 진행할 거고요. 설계 컨설팅은 이제 고 진단 컨설팅에 더해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난 2학기에는 뭘 하지? 하고 좀 주제나 이런 것들을 아이템까지 한번 잡아보는 것까지 120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일단 뭐 고교 선택 컨설팅 가장 많이 하고요. 중3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나 면접도 1대1로 가능하니까. 물론 이제 자소서 면접은 제가 아마 한 개천절 정도부터 오픈반이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그룹으로 하니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스케줄 잡는 건데, 이건 개별 연락 주시면 저랑 정하시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일단 스케줄 일석들은 잡혀 있고요. 지금 밴드 오늘 좀 계실 것 같고, 네,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PPT 미처 못 봤다, 네, 등등등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답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이 아래에 있습니다. 아, 수업료요? 수업료는 1대1 컨설팅은 저희가 강남교육청이 정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분 기준 30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 시간 수를 곱하시면 비용은 나올 겁니다. 이제 뭐 1시간이면 30, 2시간이면 60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됩니다. 120분이면 60이 될 겁니다. 1대1 수업이고요. 저랑 단둘이 합니다. 뭐 부모님이 같이 계신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지심은 MMI 면접도 제가 진행하고요. 이제 뭐 수문화생지 나오는 이과 면접은 저보다 더 다른 분이 잘 하신 경우도 하는데,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서울대, 치대, 성대, 뭐 의대, 경희대, 의대를 쓴다, 뭐 이런 경우에 그럼 총몇번 정도로 제가 그거는 1단계 전까지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내지는 뭐 1단계 후까지 요거 이제 저랑 상담을 하시면 거기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오픈바는 없고 MMI는 워낙 다 개인들이 쓰는 학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이제 1대1 수업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MI 같은 경우도 수능들이 워낙 좀 세게 걸려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뭐 4, 5주 동안 뭐주 1회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1단계 발표 난 다음에 1, 2회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일단 권유를 드립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면접은 1대1 수업은 이제 학생이 가장 우선시하는 그 전형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이제 오픈반으로 간 그룹 수업은 사실은 이제 잠시만요. 커리큘럼이 좀 한참 뒤에 있네요. 네, 여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세 문제를 풀고 가게 돼요. 세 문제 풀고 가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서울대 하나, 인문이나 사회과학 중에 하나, 연세대 문제 하나. 연세대는 사실은 이제 전형 여러 개좀 문제 유형도 비슷하죠. 네, 고대 궤적이나 화구 중에 하나. 그래서 어쨌든 서연고 문제 하나씩을 다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어쨌든 한70% 정도는 문제가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이 중에 하나는 실제로 1대1 모의 면접을 할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좀 같이 푸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름 방학 8주는 그렇게 좀 전반적으로 돌아갈 거고 아마 이제 원서 접수하고 한 9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는 올인반이라는 명칭으로 뭐 약간 반이 좀 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름 방학 반은 뭐더풀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서울대 연대 고대 문제 하나씩 푼다 한번 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인데 학교 동아리명은 생기부에 들어가죠. 예. 네. 다 학교 정식 동아리, 정규 동아리는 들어가고요. 자율 동아리가 이제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예, 네, 여기 이거였죠. 자율 동아리도 이제 써있긴 한데 입시에 반영이 안 되는 거. 나머지는 다 이거, 여기서 안 된다는 거 말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면접반 수업에서 네, 기출 중심으로 갑니다. 네, 저는 여름방학 8주는 일단 기출 중심 가고요. 왜냐하면 기출이 지금 2015년부터 공개가 됐는데 꽤 많이 쌓였어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애들이 기출도 다못 보고 면접을 보러 가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이제 기출을 봤다고 하더라도 잘못 푼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출부터 잘 잡고 갈 거고요. 아, 이슈 브레인스토밍은 그 개념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약간 뭐 이슈에 대해서 약간 입장을 정해서 본인 토론 내지는 본인 입장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참 뒤에 있네. 잠시만요. 뭐 예를 들면 여기 탄소 국경세 IRA가 첫 주는 일단 잡혀 있는데 그럼 일단 이게 약간 시사가 뭔지 이게 뭔지 학생들한테는 이제 뉴스 동영상을 보여줄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무역의 이념과 배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유무역의 범위에 허용이 되는 건지, 이렇게 입장이 좀 있잖아요. 찬반 입장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면접관의 입장과 대립되는 포지셔닝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면접관들과 좀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지, 그걸 좀 연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독서연구술반은 네, 지금은 일단 현강만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는 인원을 잘 저희가 모을 수 있다는 장담을 못해서 일단 이거는 이제 현강 인원도 사실은 모일까 했었는데 모였거든요. 일단 현강으로만 진행을 할 거고요. 녹화 영상이요. 제가 녹화 영상 이제 뭐 저희 밴드에 들어오시면 한두달 정도 시차를 두고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달? 한달 반? 그 정도 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가 명확하지. 자유전공이요. 이거 이제 제가 자유전공 말씀드리는데, 그 자유전공은 전공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존 전공이 아닌 제3의 전공, 서울대 기준 말씀드리면, 기존 전공이 아니라, 제3의 전공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전공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통계학과 그냥 전 통계학 할 거예요. 그럼 굳이 자유전공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나는 어떤 걸 전공하고 싶다는 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보통 뭐두 개, 세개 애들이 합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대 기준 말씀드리면 서울대는 자유전공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거의 한 15년 동안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재미난 자유전공이 한200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학교들, 다른 뭐 경희대 자유전공이나 이런 데는 기존 전공으로 진입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면을 더 가지고 기존 전공에 진입할 건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죠. 3학년 관련 PPT요. 3학년, 네. 잠시만요. 네, 3학년 이제 유형 말씀드렸고, 힌트가 안 들어간다 말씀드렸고, 3학년 1학기만 갖고 뭔가 학종에 승부를 보시려고 하면, 어쨌든 뭐,
중견 이상, 조금 넓게 보면 건대 이상이 쉽지 않다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사플랜 A, B 위주로 말씀드리는, 완성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구술 면접 킬러 문항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구술 면접에서의 이제 지지면 킬러 문항은 뭐냐면 거의 다 수학이에요. 수학과. 그 인문계 쪽은 이게 걸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저건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서울대 그 상경계열 수학에서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문제에서는 이게 걸린 게 없습니다. 다 출처가 교과서였기 때문에, 네, 문제된 게 없어서, 이 특히 이제 이문사의 계열에서는 문제 자체 변화되는 것도 없고, 수업 방향도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문제가 되는지도 좀 논쟁 중이지만 문제가 됐던 것들도 거의 수학 과학이에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망원경을 PPT 보여드렸고, 아, 다음 거안 보여드렸네. 요거랑, 아, 요거랑 이런 식으로 이제 상경이 A고 부동산구역이 B일 때 그런 식으로 3학년 1학기 마무리 하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이렇게 제안을 해보면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비율을 네, 아직 밴드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어서 밴드 가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번 토요일까지는 토요일 설명회 가능하겠네요. 이번 토요일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설명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